안녕하세요. 연필쌤입니다. 저와 함께 조동사 친구들 다양하게 학습하셨죠? 자, 조동사의 공통적인 형태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조동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조동사 몇 가지 적어봤어요. 자, 여기에 있는 영어 단어 친구들이 조동사죠? 자, 조동사는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3인칭 단수가 아닌지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지 않고 이 친구들은 그대로예요. 다시, 주어가 만약에 he, she, it과 같이 3인칭 단수가 나온다고 해서 조동사에 s나 es를 붙이지 않아요. 그냥 이 자체로 써요. 즉,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상관없이 그냥 써주시면 되세요. 단,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나와야 된다고 했죠? 이 친구들과는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만약에 부정문을 만들고 싶어요. 할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럴 때는 이 조동사 뒤에다가 누구만 붙이면 끝. not. 자, 그 다음이에요. 이번에는 의문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조동사라는 친구들은 참 간단간단해서 좋죠. 자, 조동사의 의문문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주어와 조동사의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주어를 뒤로 보내고,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주고, 마지막에 부호는 물어보는 거니까, 물음표. 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단, 문장 맨 앞으로 보냈으니까 대문자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거는 서술형에서 잘 봐주셔야 돼요. 조동사의 전체적인 흐름,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